안녕하세요. 논리 철학 작가 최인호입니다. 자, 제가 이 영상 겨울방학 1등급 국어 맞을 수 있는 거. 네, 요거는 꼭 해야 된다. 요게 뭘까요? 야, 예비 고3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속도를 잡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지금, 1등급 작년에 90점 정도로 보고요. 2등급 85, 3등급 한 75점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런 점수가 나오는 이유 분명히 쉽다고 했는데 왜 2등급도 85야? 85라는 거는 지금 터시 굉장히 낮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일타할 때 1등급은요. 바로 98, 2등급은 95, 3등급은 93 이랬거든요. 3등급까지도 다 90점대였어요. 근데 지금 2등급이 85고, 3등급이 75, 78 정도대로 하면 굉장히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다알 수도 있겠죠. 모의고사 보면 국어는 16페이지, 비포 용지에 45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읽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글 거의 안 읽잖아요. 유튜브 볼래? 쇼폼 볼래? 등등등. 거의 안 읽잖아요. 근데다가 과탐, 사탐들은 보기라는 조건이 짧잖아요. 영어도 짧잖아요. 근데 해결이 되는데 국어는 정말 숨이 막혀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 고3들 겨울방학 때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비문학 지문을 읽을 수 있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문학 작품을 해결할 수 있는지가 돼야 돼요. 문학은 25분 정도 안으로 끝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비문학은 40분. 엄매 뭐 15분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들어와야 끝까지 읽어야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법을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 적고 암기하고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국어에서는 내신이 아니에요. 수능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강을 듣거나 학원 가서 수업을 들었을 때 자료를 많이 주고 내용을 계속 필기를 빽빽하게 하고 뭔가를 받아 적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80분 동안 읽을 수 있는 능력,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죽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울방학 때는 속도를 높이는 스스로 읽어가는 능력,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최근 3년간의 1등급 컷을 보면 2023년에 1등급이 92, 88, 2024년에 84, 2등급이 무려 77이 되는 거죠. 올해는 요거 90 예정치인데 90, 뭐85 정도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속도 때문에 그런 것이지 문제가 어렵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학 25분, 독서 40분, 언매 15분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런데 보통 친구들은 문학 한 40분 걸리죠. 독서도 한 50분, 60분 걸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못 푸는 거예요. 두 번째, 논리를 잡아라. 우리는 논리라는 말이 낯설기도 하고 논리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단순히 암기하고 뜻풀이하고 특히 고3들이 되면 EBS를 달달달 암기하면 되겠지. EBS를 변형해서 나오기 때문에 EBS에서 유사한 작품이 나와도 문제는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하고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능이 내신과 다른 거는 낯선 작품, 낯선 지문을 네가 스스로 읽고 분석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니? 라는 걸 묻는 시험이지 여러분이 암기된 내용을 끄집어내서 답을 찾으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 내신형으로 수능 공부를 했다면 겨울방학부터 논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고를.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고전시가 올해 수능 문제인데요. 보세요. 복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굉장히 길어요. 이거를 읽어내야 되고 또 여기를 봅니다. 한 문제 풀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조건부예요. 조건부 옛날 같으면 고전시가 이건 무슨 뜻 무슨 뜻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도 굉장히 길죠. 그럼 이 기준 안에서 가나라는 고전시가 내가 해석해야 되고 또 해석하더라도 이런 조건과 이 뒤에 서술부 조건에 대한 서술부를 서로 매칭시킬 수 있어야 되고 조건부 서술부가 이 내용 자체가 또 보기하고 맞는지도 매칭시켜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고전시가라는 문학이지만 결국은 읽어내야 되는 읽기 능력의 힘이에요. 그래서 최인호는 문학은 이퀄 독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독서도 독서고 문법조차도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이렇게 뜻풀이가 결국 아니라는 거, 뜻풀이가 아니고 배경지식이 아니라는 거.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통해서
조건과 서술을 읽어내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읽기 능력이 중요하다. 문학 작품 뜻풀이 받아 적고 있으면 빨리 그 학원 그 강의는 버려라. 배경 지식 자료를 많이 주고 배경 지식 설명한다 버려라. 비문학 배경 지식 설명한다 버려라, 이런 얘기죠. 이제 공부 방법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언어와 매체를 잡아라. 언어와 매체를 잡을 경우는 언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이 논리를 잡을 때, 이 논리를 잡을 때 필요한 게 독서력, 조건부 서술부의 관계였죠. 그 다음에 이제 언매를 잡아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이 언어와 매체의 겨울방학 동안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바쁘다 보면 언어와 매체는 선택을 했지만 공부 잘안 하게 돼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 꼭 해야 되는 게 언어와 매체를 잡는 건데, 언어와 매체를 공부할 때도 보세요. 이렇게 언어와 매체의 모든 문제들이 다 조건이 주어집니다. 절대로 유음화가 뭔지 비음화가 뭔지 암기시키지 않아요. 그 암기된 내용의 사례를 답 찰정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앞에 2번하고 논리적, 이거를 읽어내고 여기에 주어진 사례들이 있죠. 요런 사례들과 같은 사례 등등등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 주어진 사례들이 실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안 나와요. 주어진 조건과 이 사례들, 이두 사례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 이런 걸 읽어내는 힘이지, 이런 사례를 일일이 암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 이 보기라는 이 문제는 이 정도면 짧은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긴 지문, 비문학 한 지문 같은 그런 긴 지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를 단순히 개념을 정리하고 거기 나온 사례를 암기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내가 이 조건들을 읽어낼 수 있는 힘으로 문법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명심에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언매 역시 암기가 아니다. 논리적으로 응용하는 거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진짜 쌤을 찾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강남 간다고 그냥 따라가거나 친구가 뭐가 좋대라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다 보면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요즘 매각 같은 경우도 다 우리가 패스잖아요. 모든 선생님의 강의를 다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 이제, 자, 이 진짜 선을 찾는 거는 나하고 코드가 맞네? 안 맞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로지 본질을 강의하는 선생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능에 가까운, 수능의 본질은 뭐다? 암기가 아니다. 뜻풀이가 아니다. 내가 혼자 80분 안에 읽어낼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해서 인강들의 맛보기 다 보시고, 그 선생님들의 6월, 9월 수능 해설 강의 다 보시고, 정말 이 선생님이 본질인가? 라는 걸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국어 친구 따라가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국어의 본질은 뭐다? 혼자 80분 안에 읽어낼 수 있는 힘이지.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문학 암기된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EBS 달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매 일일이 문법 개념들 암기하고 그 사례들 암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절대 커뮤니티 같은 데 가지 마세요.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정보들 여러분들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단적으로 말해볼게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선배들이 커뮤니티 갈까요? 안 갈까요? 커뮤니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정보들은 핵심이 아니겠죠. 본질과 벗어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오로지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겨울방학이 되기 전에 모든 사이트 선생님들을 다 클릭해보고, 다 강의 들어보고, 맛보기 보고, 수강 후기를 보더라도 점수가 얼마나 오른지 봐야 되는 거지, 좋아요라는 건 보지 마세요. 얼마나 올랐고, 구체적으로 이 강의가 좋은지를 말하는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진짜 쌤을 찾아야 그거에 맞게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공부라는 건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공부라는 것은, 다시 연결, 공부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어떻게 하느냐예요. 내가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지? 이 지문을 내가 어떻게 읽어 나갈 수 있지라는 어떻게. 그리고 이게 왜 답이지? Why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뜻풀이, what, 결과, what을 찾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시 정리해보면 겨울방학 때 해야 될게 크게 없습니다. 결국은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잡아서 읽기 능력을 키우자.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화작이든 언매든 읽어야 되는 거다. 그럼 내가 읽기 능력을 키우는 훈련을 하고 그런 강의 중심으로 공부를 하자. 두 번째는 논리적 사고라고 했을 때 단순히 암기뜻풀이가 아니고 내가 하나하나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매 역시 단순히 암기 공부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이고 진짜 셈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일일이 수고스럽지만 모든 강의를 보자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방 반드시 1등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